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, boys. 마치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는 것처럼 뒤에 있는 강사가 진행했을 경우 교육생들이 아 그거 앞 강사한테 배웠는데 그러면은 이른바 뒤에 있는 강사는 강의가 꼬이기 시작해요. 가장 대표적인 게 안녕하세요. 월천 기업 강사. 이번 영상에서는 기업 강사들 사이에 지키셔야 될 에티켓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 합니다.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한 강사가 원데이, 즉 8시간을 풀리하는 강의는 많이 줄고요.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봤었을 때 4시간은 A라는 강사, 그리고 4시간은 B라는 강사, 이렇게 각 레슨을 나누어서 하루에 두 강사님이 강의를 나누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저 나비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한 강사가 뭐 2박 3일 20시간, 뭐 한 강사가 3박 4일 30시간 이상씩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어요. 하지만은 지금은 전체 교육 시장 자체가 많이 줄었고 조직 활성화 교육이랄지 또는 조직문화 강의 내용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 강사가 이런 식으로 8시간 이상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.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루에 두 강사가 강의를 진행할 경우 그 두 강사가 서로 친하면은 정보 공유랄지 이런 측면에서 원활하지만은 중간에 기업 교육 컨설팅 업체를 끼고 있는 경우는 전반부에 진행하는 A라는 강사와 후반부에 진행하는 이 B라는 강사가 서로 모르는 경우가 커다합니다. 이럴 경우 우리 같이 기업 교육계에 있는 기업 강사들 사이에서 지키셔야 될 에티켓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 첫 번째는 시간 관리에 대한 에티켓입니다.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전반부를 맡는 A 강사가 09시부터 시작을 해서 점심시간 포함해서 14시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후반부를 맡는 이 B 강사가 14시부터 오후 6시, 즉 18시까지 강의를 진행했을 경우 전반부를 진행하는 이 A라는 강사가 14시 이전, 즉 오후 2시 이전에 강의를 끝내주는 게 B 강사에 대한 에티켓입니다. 후반부를 맡고 있는 B 강사는 14시부터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3시 30분까지는 교육장에 와 있을 거예요. 하지만은 A라는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을 텐데 A라는 강사가 14시 넘어서까지, 예를 들어서 오후 2시 10분까지 강의를 진행을 해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은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후반부를 맡고 있는 B 강사는 오후 2시 25분 또는 오후 2시 30분부터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해요. 이 30분이라는 시간은 거의 한 단원에 해당이 되는 교육 내용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을 준비했었던 B라는 강사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를 맡고 있는 강사님께서는 내가 오후 2시에 강의가 끝난다 그러면은 약 오후 1시 45분쯤에 강의를 끝내주는 게 후반부를 맡고 있는 강사한테 줄 수 있는 에티켓입니다. 즉 첫 번째 에티켓은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에티켓이고요. 두 번째 에티켓은 나 다음에 뒤를 이어서 강의를 하실 강사님을 위해서 좀 주변을 청결하게 해주고 그 강의장을 떠나는 에티켓입니다. 즉 청소를 해달라는 것입니다.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교육 담당자가 간식이랄지 그리고 생수랄지 음료수를 놔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럴 경우 내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음료수를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간식을 먹는 건 괜찮아요. 하지만은 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이어서 강의를 하는 강사님을 위해서 내가 먹은 또 내가 마신 간식과 생수는 본인이 좀 챙겨서 가주시는 겁니다. 이와 더불어서 내가 화이트보드에 내 강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썼어요. 즉 필기 같은 거 하셨어요. 그러면 뒤에 있는 강사를 위해서 내가 화이트보드에 작성한 내용들은 미리 깨끗하게 닦아놓고 가는 에티켓, 즉 나의 흔적을 뒤에 있는 강사에게 남겨놓지 말라는 겁니다.
다시 말씀드려서 좀 청소 좀 하고 강의장을 떠나주시길 좀 부탁드리겠고요. 마지막 세 번째 에티켓,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이 세 번째 에티켓은 내용이 중복되는 게 예상되는 경우에 내가 했었던 내용을 뒷 강사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. 조그맣게 포스트잇 같은 데 써가지고 제가 이 강의 때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. 참조하세요 라고 뒷 강사를 위해서 내가 사용했었던 동영상, 사용했었던 언어, 사용했었던 게임 이런 것들을 미리 뒷 강사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뒷 강사가 아, 이 내용은 이 전 강사님한테 배우셨죠? 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강사가 그런 인포를 하나도 안 주고 뒤에 있는 강사가 마치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는 것처럼 진행했을 경우 교육생들이 아, 그거 앞 강사한테 배웠는데? 그러면은 이른바 뒤에 있는 강사는 강의가 꼬이기 시작을 해요. 가장 대표적인 게 기획력 과정, 문서 작성 과정, 문제 해결 과정 이 세 개 과정 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. 그게 바로 미시라는 개념입니다. 이 미시라는 개념은 Mutual Exclusive and Collective Exhaustive, 제가 발음이 안 좋더라 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복되지 않고 누락이 없다는 뜻인데 이 미시라는 개념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획력 과정이랄지 문서 작성 과정이랄지 문제 해결 과정 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. 그런데 문제 해결 과정에 A라는 강사가 이 미시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. 그러면은 뒤에 있는 기획력 과정을 하는 강사한테 이 미시라는 개념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라고 미리 인폼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 기획력을 맡는 B라는 강사는 미시라는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실습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지 이런 식으로 앞에 내용을 언급한 강사가 뒤에 있는 강사한테 미리 인폼을 해준다 그러면은 전체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강사님들이 중복되지 않고 조금 밸런스 있는 강의들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기억하세요. 첫 번째, 강의 시간만큼은 오버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 내에 강의를 끝내는 이 시간 관리와 관련된 에티켓. 두 번째는 자기가 강의했었던 그 강의 흔적들을 뒤에 있는 강사를 위해서 좀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는 에티켓. 마지막 세 번째는 내용이 중복될 걸 예상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가 사용했었던 컨텐츠를 뒷 강사를 위해서 자그맣게 메모해 주는 에티켓. 이 세 가지 에티켓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한 강사가 전체 풀로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어 졌기 때문에 이 강의를 나누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때 앞에 있는 강사와 뒤에 있는 강사가 서로서로 에티켓을 지켜준다 그러면은 이 기업 교육계에 함께하는 기업 강사들이 해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이번 영상이 우리 기업 강사님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 그러면 아시죠?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꾹 하고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랑 같이 들어갔었던 우리 최 선배님, 1일차 강의 우리 최 선배님께서 해주셨는데 내용 중복됐다고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이 내용은 내가 했어! 라고 미리 인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런 에티켓이 제가 우리 최 선배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. 최 선배님, 존경합니다.